네, 오늘 아침 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참조하여 볼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10절에는 그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잔이라든지 순금 등잔대 또 일곱 관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 이런 것은 성전에 속한 그런 기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다섯 번째의 환상은 성전의 회복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3장을 스킵을 하였는데 그 3장에서는 대제사장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섰는데 그 옷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회복에 이어서 오늘은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재건축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멀리는 교회를 내다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참된 믿는 이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 등잔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총 집합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비전에서 이 환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금 등잔대에 잔이 있는데 그 램프에 불을 붙일 수 있게 오일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스스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관이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게 관이 연결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12절 말씀인데요. 그게 보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이 기름이 감람나무로부터 유입이 되어서 등잔에 기름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불이 붙여지는 계속 불이 타오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일이 공급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그런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 기름의 등잔이 공급이 등잔에 기름이 공급이 되어지고 계속 불이 타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것, 성장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재건축되어지는 일,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바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의 건축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진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선지자가 또 물었습니다. 거기에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대답하여 주신 것은 14절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게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말씀인데요. 자기들의 교주가 바로 이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들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스가랴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함께 계시에 해당이 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여주는가 하면 미래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 그때의 그 당시의 제도에 있어서는 왕과 또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깝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멀게 내다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달리 말할 때에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하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그 충만의 내용이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스럽게 성장하여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북마크하고 우리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개역 개정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대신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름 부어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에도 개정성경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이 두 감람나무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는 기름을 공급하여 주고 교회가 성장하고 왕성하게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실망하지 말라. 지금 보이는 상황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축하실 것이다.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나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에팔랄로 헤드는 저보고 당신도 실수했고 우리도 실수했고 우리는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바른 대로 교정하기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겠다 뭐 이렇게 대단히 까다롭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7월 11일 얘기인데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참 기도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위에서는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못 주겠다 이렇게 깐깐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그래서 7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근데 어제 가서 들은 얘기는 그 에팔랄로 헤드가 전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여서 이 사람이 전출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거나 그랬는데 그분이 전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고 지위도 바꾸실 수 있고 나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섯 번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실망하지 마라. 너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